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ECB 유럽중앙은행의 성명 내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ECB가 채권 매입의 종료 시점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 net asset purchases, 순 자산 매입이 끝난 후에도 midterm inflation, 중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약화하지 않고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3분기에 APP 순매수를 종료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도 미국도 그리고 유럽까지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유럽중앙은행이 역시 돌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채권 매입 종료를 할 거다. 3분기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을 했어요. 네. 하고서 지금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인데 그것도 그대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가는 부분은 앞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문의 뒤에를 가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 우리 기대치에 맞는 건 202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ECB에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죠. APP 순매수를 이제 종료한다. 원래는 2분기에 400억 유로를 지금 순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4월 달에 그냥 400억 유로를 해버리고 5월 달에 300억, 6월 달에 200억을 해서 조기 종료를 빨리 지금 빨리빨리 하는데 이것은 왜냐면요. 이 ECB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 정책금리 인상되기 전에 이 채권 매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이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PEPP라고 있어요.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3월 말에 종료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어떤 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ECB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유럽 쪽에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렇죠.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또 빠르게 스탠스가 변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4.2 간다 했는데 3.7로 확 내려버렸어요. 네. 예, 등등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을 계속 지금 변수에 집어넣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중앙은행의 스탠스를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몇 분 전에 들어온 속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이 미국 측에서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북한이요. 새로운 롱 레인지 미사일 시스템,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2월과 3월에 이미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게 북한이 ICBM 완전 발사를 앞두고 이런 시험을 벌인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아까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11일에 발표하겠다. 네.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또 북한에서도 지금 또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ICBM 발사 가능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시찰을 하면서 뭔가 행동을 보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렇죠. 거겠죠. 지금 미국 국무부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들은 보면은 네. 북핵 억제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는 정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갖고 가자 그러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과정에서의 얘기들을 봤을 때 좀 강력한 지금 서로의 힘겨루기 지금 상황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차피 러시아와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 중국이 지금 뭐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힘들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이웃을 믿느냐, 자기 힘을 좀 더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등등이 지금 오롯이 이렇게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갔는데, 아 이거는 진짜로 악수 중에 악수라고 보여질 수밖에 그러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도 끝나더라도 미국은 지금 전쟁 발발의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새로운 정권과 스탠스를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로 가는 그런 트리거를 지금 당기지 않았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로 이 부분이 뭐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로 옮겨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제재안이 11일에 미국이 어떤 제재안 내용을 카드를 꺼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합의가 있으면 그렇죠. 김정은을 만날 용의는 있다라는 이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의 액면 분할 소식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액면 분할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액면 분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이렇게 목록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목록은 S&P 500 기업 가운데 주가가 비싼 기업들입니다. NVR,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요. S&P 500 내에서 주가가 가장 비싼, 현재 한 주당 $4,800를 넘고 있고요. 이 NVR 주식은 약 2년 전부터 액면 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대 1의 액분을 택한 아마존, 또 그 아래로 테슬라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850 정도이지만 테슬라는 또 한 번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한 후에는 통상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액분 예상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아마존과 관련된 구글 알파벳에 이어서 아마존도 그렇죠. 주식 분할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구글이요. 이제 2월 달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모두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아마존도 실시하는데 아마존이 사실 97년도에 상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세 번을 했고요.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25년 만에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1번 실적 부진.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가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앤디 제시라는 CEO가 지금 온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는 부분들이 이제 가집니다. 그러면 자, 이면 액면 분할 뭐 좋은 소식이죠.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액면 분할에 적용이 되시냐면 5월 27일 날 주식이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새로운 주식은 6월 6일 날부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좋은 게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지금 100억 달러를 그렇죠.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 0.7%밖에 안 돼서 이게 큰 영향은 없지만 이 전체적 흐름은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 주식, 우리 주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4대 1, 그다음에 테슬라가 5대 1, 뭐 이렇게 했던 전체의 대형 주식들의 지금 액면 분할이 가는 것은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고요.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액면 분할 많은 또 어제부터 화제가 됐는데 아마존 가진 주주분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날짜 체크 잘 하셔가지고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대선 여러 가지 이슈들 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